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ST팝,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어떻게 중요한 종목들을 골라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아무래도 2022년 올해 들어서 뭐 바이오 기업들이 부진한 수익률,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익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하기에 오히려 뭐 더 나은 흐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종목들을 조금 선택하게 되었고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25년까지 이익 고성장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산업 자체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글로벌 CDMO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산업들의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을 더 지속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2023년부터 해서 향후 3년 동안의 생산 시설 증대 효과가 부각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고성장 효과도 실적으로 반영되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이익 고성장에 따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CDMO 사업 같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4공장이 부분 가동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공장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생산 규모가 60만 톤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1위 CDMO 기업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 2025년경이 되면은 가동 효율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2025년까지 3년 동안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가 연간 한 28% 정도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루센티스라는 약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내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출시할 것인데 이게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될 것이거든요. 그 삼성 바이오 SP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신속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이제 출시한 제품들 자체가 모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5년까지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 같은 경우가 약 30%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RNA 치료제에 관련된 기업으로 국내 대표 RNA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RNA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RNA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RNA 치료제는 애초에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가 이제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만성, 그다음에 중추신경, 뭐 감염병 등 이제 질환 치료제 적응증을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1상에서 2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업성 자체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요. 2022년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에 이제 1차 증설을 완료했고요. 2024년에 2차 증설, 그다음에 2025년에 3차 증설이 이제 완료될 예정에 있는데요. 결국은 증설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생산량 자체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익 고성장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1년에 3.4%에서 2026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20% 수준까지 더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ST팜 같은 경우에 결국은 RNA 치료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RNA 치료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글로벌 CRO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 RNA 분야에 특화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경영 전략 같은 것도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